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팔가족분의 소중한 신청곡 중에 김현식 씨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에 C 메이저 7이긴 한데 여기서는 3번 손으로 누르는 게 2번 손으로 5번 줄 3플랫만 누르시고 어차피 C 메이저 7이 4번 줄 2플랫만 안 치게 되면 1, 2, 3번 줄이 개방연이거든요. 이렇게 5번 줄 3플랫만 2번 손 누르시고 5번 줄 치시고 3번 줄 치시고 자 여기서 3번, 2번, 1번을 라스케라드로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하시고 나서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2플랫 3플랫까지 그 다음에 다시 3번줄 개방연 2번줄 개방연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1번줄 5플랫까지 뻗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1 and 2 and 3 and 4 and이 되는거죠. 3 4 다시 3 4.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B-7을 잡으시고 5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번 엄지로 3번 2번까지 그리고 반박자 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마디 이어볼게요. 셋 넷 다음에는 이제 아예 이번엔 C를 정상적으로 잡고 자 5번 줄 치고 3번 줄 치고 2번 줄 네,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을 누르고 다음 코드를 다음 음을 1 and 2 2번 줄 3플랫 그리고 나서 다시 1번 줄 치고 다시 원래 돌아오고 새끼손가락 때 뛰셔야 돼요. 1 and 새끼손가락에서 붙이고 다시 1번 줄 치면서 2번 줄 때 새끼손가락 뛰고 다시 3번 줄까지 하고 마지막에 1번 손으로 1번 줄 2플랫 여기만 1 and 2 and 3 and 4 and이 되는 거죠. 3 and 4. 자, 그 다음에 다시 B-7을 잡으시고 5번하고 이번에 2번 줄 치시고 4 3 2까지 2 4 3 2 3 4 3 2 그죠? 여기 멜로디가 한 마디를 채워준 거라 이렇게 아르페지오 풀어주시면 돼요. 앞 네 마디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셋, 넷. 자, 그 다음에 1번 손을 쭉 들어서 6번 줄로 C의 루트 1번 줄 6번 줄 8플랫 누르시고 그냥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연 하나, 그 다음에 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1플랫을 눌러주는데 이게 좀 칸이 좀 좁아서 그래도 좀 누르실만 할 거예요. 6번, 3번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1플랫 누르고 3번, 2번 줄 아까처럼 라스케라도 하고 다시 3번 줄 1 and 2 and 그리고 나서 다시 10플랫을 눌러줘. 그리고 나서 3 and 그 다음에 2번 줄 누르고 1번 줄 8플랫 쳐주는 거야. 이렇게 순위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되겠죠. 다시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이때 6번 줄음이 안 끊어지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손으로 잘 자 그 다음에 B-7을 여기서 이제 하이 포지션 잡게 되면 E-F-G-A-B-7 플랫인데 5번 줄은 안 치기 때문에 3번 누를 게 아예 없고 이렇게 발회를 하시면 되겠죠. 7플랫에서 처음에 6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번 3번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0플랫 눌러주시면서 거기 치시는 거예요. 셋 넷 그리고 반박 더 끌어주시고 1 and 2 and 3 그 다음에 and 4 and 4번 3번 2번을 치시면 돼요. 다시 여기만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마디 한번 붙여볼게요. 시부터 셋 넷 자, 그 다음에 A마이너의 그 5플랫 발의 노래 코드가 1, 2, 3번줄 5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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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줄 7플랫이 A마이너 근데 5번줄 개방형까지 같이 쓰면 A마이너가 되죠. 여기서는 그냥 사실 4번줄을 누를 필요 없고 1, 2, 3번줄 이렇게 한 다음에 5번줄 개방형 치고 3번줄 5플랫이죠. 치고 나서 새끼손가락을 1번 8플랫 누르면서 1, 2, 3번 1, 2, 2, 그 다음에 1번줄 7플랫, 3번 손 셋, 넷,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7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3플랫 누른 상태. 그러고 나서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칠 때 새끼손가락 떼서 1번 칠 개방형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셋, 넷. 하고 나서 G를 잡고 6번하고 1번 치면서 4, 3, 2 하고 쭉 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셋, 넷. 좀 틀렸는데 아무튼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살펴보겠습니다. 연주법은 4분의 4박자니까 한마디 안에 8번을 8분음표로 바꿔서 8분음표로 8번 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르페지오를 어떤 식으로 풀어 여러분들이 아르페지오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지키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약간 원곡 느낌을 대기 위해서 그냥 그 비슷한 라인을 좀 찾아가지고 하긴 하는 편인데 그 굳이 안 찾으셔도 사실 곡 진행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G를 예를 들면 6, 4, 엄지로 6, 4, 3, 2, 1, 2, 3, 2 아마 요 이제 연주가 이제 메인 테마가 될 거예요. 6, 4, 3, 2 그 다음에 1, 2, 3, 2가 되죠. 고요한 그 다음 D-7을 누르고 4, 3, 2, 1 그 다음에 G 6, G7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G를 6, 4, 3, 2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메이저 7 5, 4, 3, 2, 1, 2, 3, 2 패턴이죠. B 마이너 7 5, 4, 3, 2, 2, 7 6,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마이너 7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5, 4, 5, 4, 3, 2 그 다음에 D 에드 11은 C의 두 칸 옮긴 거 5, 4, 3, 2 B 마이너 7 5, 4, 3, 2 E 마이너 6, 4, 3, 2 그죠. 나머지 곡들은 6, 4, 3, 2, 5, 4, 3 이렇게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을 경우 다 이렇게 치시고 하나의 경우에는 6, 4, 3, 2, 1, 2, 3, 2 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해보면 A마이너 한 마디죠. 5, 6, 4, 3, 2, 1, 2, 3 C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4, 3, 2, 1 여기서는 이제 C, 온, D는 2번 줄 1플랫만 누르면 되죠. 4, 3, 2, 1까지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면서 3번 줄 개방형 다시 2번 줄 1플랫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표 돼서 앞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날 때 17마디에 바라보고 있어 해서 A마이너에서 5, 4, 3, 2 C연대하고 4, 3, 2, 1 G에서 마지막 패턴 그 다음에 부드러운 노래서부터는 리듬이 약간 바뀌어요. 자, 겹음을 치게 되는데 5, 3 하고 1, 2번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5, 3 1, 2 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네 번에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여섯, 일곱 할 때 여덟 할 때는 자기 자신 안 치고 원래 3번 줄 치는 거예요. 연결 한 마디 연결해 보면 5, 3, 1, 2, 5, 5, 3 1, 2, 3 그 다음 B마이너 7도 마찬가지 5, 3, 1, 2, 5, 2, 7, 6, 3, 1, 2, 3 그렇죠.
앞에 부분은 자기 자신 루트를 치는데 뒤에는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A-7하고 D11 5, 3, 1, 2, 5 옮겨서 D 5, 3, 1, 2, 3 그 다음 G 6, 3, 1, 2, G7 6, 3, 1, 2, 3 C7 똑같아요. 루트를 중간중간 쳐주는 거. 다음에 D11 5 3 1 2 5 5 3 1 2 3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깊은 밤에서 G 깊은 밤 자기 자신 C 똑같은 방식은요. B-7 자기 자신 D7은 그냥 아르페지오 A마이너 5 3 1 2 5 D11 B-7 1 2 5 6 3 1 2 3 A 심해져 세븐 영원한 여름밤에 비마이너 11 아, 비마이너 세븐 온 E7 A마이너 세븐 D11 G 그 다음에 두번 치고 2번 3번 2번 딱 치고 끝이에요. 다시 6 3 1 2 6 6 3 2 2 하면서 이제 음을 끌어주게 되겠죠. 다시 마치 아침이 밝아올 때도 똑같아요. 밝아와도 E7 잊혀지지 안토 여기서는 안토 3 1 2 5 5 하고 쭉 끌어줘요. 안토록 하면서 간주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면 연주법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 마지막 끝날 때 부분에 보시면 47마디에 보시면 잊혀지지 않도록 5 3 1 2 5 하고 쉬운 뒤 드르릉 드르릉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딱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6, 3, 1, 2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3번, 2번 3플랫 눌러줘요. 3, 0 하고 1번 3플랫 3플랫 개방연 0플랫 3플랫 개방연 여기 할게요. 3, 넷 6, 4, 3, 2, 3, 0 하면서 노래가 끝나겠죠. 이번 시간에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띄워드릴게요. 첫 부분에 전주랑은 방식은 똑같은데 박자가 달라요. 처음에 C 메이저 7을 3번 손으로 5번 주 3플랫 누르면 2번 손으로 5번 3플랫 누르시고 5 3 2까지 하고 1번 줄 칠 때 1번 줄 개방연하고 E플랫에서 16분음표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번 줄 E플랫 누르면서 햄머링 이렇게 1번 줄 E플랫 3플랫까지 햄머링 그리고 다시 3번 줄 개방연 2번 줄 개방연 하고 1번 줄 오플랫 이렇게 되는 거야. 셋, 넷. 자, 그다음 B-7을 잡으시고 5번하고 1번. 그다음에 4 3 4 치고 4 3 4. 그다음에 2번 줄 4 3 4 따다. 그러니까 이 첫 부분에 8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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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음표 그리고 다시 2번 3플랫 3, 4, 3 요거 연결해볼게요. 3, 4 이렇게 되겠죠. 요 두 마디 기다려볼게요. 3, 4 다시 3, 4 그렇죠. 그리고 나서 41마디에서 C메이저 7 한 번 더 똑같이 하고 나서 1번 손을 좀 옮겨서 1, 2, 3번 줄 7플랫 7플랫 누르시고 B마이너 모양에서 온 D니까 4번 줄 개방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4번하고 1번 그 다음에 3, 2, 1, 2, 3, 2, 1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만 두 마디 41마디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이 한번 더
앞에 부분에 요번 좀 다른 게 5 3 2 1 여기까지 똑같은데 마지막 1번 줄 개방이야. 이게 B-7 잡고 5번하고 1번 4 3 4 여기 16분음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에서 A-7에서 5 4 3 그 다음에 2번 줄 1플랫 핵머링 하는 거야. 5 4 3 하고 나서 여기서는 일단 3번 손으로 5번 줄 5플랫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손으로 4번 줄 4플랫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나 천천히 누르셔야 되니까 그래서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4번 줄 4플랫 그리고 나서 3번 줄 개방현 여기만 3, 4 그 다음에 G 잡고 6번하고 3번 동시에 4 3 2 1 2 3 2 하고 부드러운 노래 되어야겠죠. 자, 연주가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